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영상 들어갑니다. 영상. 어제까지 해서 포토샵 과정을 거치면서 유튜브 채널 프로필하고 배너 이미지 만들어 올렸죠. 원래 포토샵이 이틀 예정했다가 3일 진행하는 바람에 조금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제 원래 교육 내용을 살짝 바꿔서 이론적인 부분은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넣어서 하는 걸로 하고 바로 프리미어로 넘어왔어요. 원래 한 이론만 하루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포토샵을 너무 머리 아파 하셔가지고 좀 바로 이론 들어가면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바로 프리미어 사용하면서 기본 사용 방법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또 영상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작업 폴더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작업 폴더. 자, 여러분들 영상,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새 작업 폴더를 만들게요. 영상 작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름 폴더 안에 영상 작업이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영상 작업 폴더 안에 영상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다시 새로 만들기 폴더. 그리고 오늘 날짜 0731, 저하고 똑같이 적어주세요. 저하고 똑같이 0731 언더바 첫 만남 영상 작업 폴더 안에 0731 언더바 첫 만남 언더바 대신 공백 써도 상관없습니다. 점만 찍지 마세요. 날짜 적을 때 습관적으로 점 찍는 분 계시거든요. 점 찍지 마세요. 다 됐죠? 자, 그리고 소스를 준비할 겁니다. 소스. 자, 바탕 화면에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갑니다. 공유 폴더. 그리고 공통 폴더 들어가시고요.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자, 공유 폴더, 공통 폴더 들어가면 영상 과정 5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서 7개. 요거 그대로 새로 만든 0731첫 만남 폴더로 복사해 가세요. 이제 수업 영상 다시 보기 하실 때는 영상 아래 설명란 더보기 누르면 제가 다운로드 링크 걸어 놓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일단은 복사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준비해 주세요. 0731첫 만남 폴더 안에 이렇게 소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할 거고요. 나머지는 기본 사용 방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토샵에 비해서는 기능이 좀 적어요. 포토샵에 비해서는 기능은 적지만 포토샵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기법이 많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 자, 바탕화면에 PR 아이콘 보이죠?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더블클릭. 포토샵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아이콘은 처음에 설치하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콘 따로 나오게 작업해야 되고요. 제가 세팅 도와드린 분은 다 나오게 해드렸으니까 사용하시면 되는데, 직접 세팅 하시는 분들은 아이콘 꺼내셔야 됩니다.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자, 교재는 54쪽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54쪽부터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프리미어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웰컴 창을 만나게 됩니다. 웰컴 창. 웰컴이라고 해서 웰컴 창이라고 불러요. 웰컴 창. 자, 여기에서 뉴 프로젝트 새 영상 만들 때 요거 누르시면 돼요. 뉴 프로젝트 눌러요. 뉴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이렇게 뉴 프로젝트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해야 될거 브라우저 클릭해 가지고 브라우저 클릭. 새 영상 만들 작업 폴더를 찾아주셔야 돼요. 오늘 날짜 0731첫 만남 폴더를 찾아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폴더 창 열리면 바탕화면 클릭,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영상 작업 폴더 열고 0731첫 만남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폴더 열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폴더 선택만 해 놓으셔도 돼요. 아래 보면 이렇게 폴더 선택 있어요. 폴더 열고 들어가서 폴더 선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작업 폴더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는 거 정상이에요. 그냥 폴더만 지정해 주는 거예요. 폴더 선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 자, 이름도 똑같이 폴더 이름과 똑같이. 0731첫 만남. 오케이. 자, 좀 이론적인 내용은 이따가 다 설명 드릴게요. 자, 뉴 시퀀스 창 떴죠? 뉴 시퀀스 창. 보면은 HD1080p 29.97이라고 보일 거예요.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 잘하셨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현재 작업 폴더,
현재 작업 폴더와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이름까지 여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일단 눌러주세요.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그리고 임포트 선택. 자, 요 작업은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소스는 음악, 영상, 뭐 그림, 글 같은 글자. 영상, 음악, 소리, 글자 뭐 그런 그러한 것들, 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것들을 다 소스라고 하고요. 요 임포트는 그러한 소스를 프리미어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자, 임포트 파일 임포트. 자, 창 뜨죠. 창 뜨면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영상 작업 폴더, 첫 만남 폴더 열고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소스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샘플 소스, 소스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요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요것만. 샘플 소스부터 소스 샘플, 요 효과음까지. 요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아니면은 여기 맨 위에 거 샘플 소스 글자 클릭, 마지막은 소스 샘플 효과음을 쉬프트 클릭, 그러면 사이가 함께 선택되죠? 또는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주의사항은, 자,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이거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이에요. 이것만 샘플 소스 글자부터 소스 샘플 효과음까지만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열기. 자, 열기 누르시면 중간에 창이 한번 뜹니다. 이렇게 임포트 프로젝트 어쩌죠? 그냥 오케이 눌러. 오케이. 임포트 엔타이어 프로젝트. 오케이. 됐고요. 자, 그리고 두개 이상의 소스를 임포트하면 모두 다 선택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풀어줘야 돼. 한번 빈 곳을 빈 곳을 클릭하거나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모두 다 선택된 거를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소스를 가지고 왔고요. 자, 주의사항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리미어 안으로 소스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실제 파일들이 이 프리미어로 완전히 이동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폴더에 있는 그 정보만 가지고 온 거지, 이쪽으로 실제로 복사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원본 지우시면 안 돼요. 이동하시면 안 돼요. 파일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게 소스 가져오기였어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프린트물 드렸지만 페이지 표기 다돼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소스 미리 보기를 할 건데, 소스 미리 보기. 자,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소스를 미리 보기, 미리 내용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스 샘플 영상이라고 되는 거 있죠?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왼쪽 위에 올라가죠? 왼쪽 위에. 자, 왼쪽 위에 보이는 이 화면은 편집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내용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아래에 보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뭔가 나뭇잎 같이 생긴 거 있죠? 얘를 잡아서 왼쪽 끝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왼쪽 끝으로 이동 쭉. 그리고 재생 버튼 눌러 보세요. 재생 버튼. 자, 이어폰 끼우시면 파도 소리 들릴 거예요. 시원한 파도 소리. 이어폰은 한쪽 귀에만, 양쪽 귀에 다 끼우면 제말안 듣는 거예요. 제말 듣기 싫으면 다 끼우고. 자, 소리 잘 들리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쪽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 여기를 모니터라고 하고, 소스를 미리 보기 한다고 해서 소스 모니터라고 해요. 소스 모니터. 소스 미리 보기 모니터, 소스 모니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계속 떠 있으면 헷갈리니까 닫아 버릴게요. 여기 보면은 소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펼치기 버튼이 있어요. 펼치기 버튼 눌러봐요. 펼치기. X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펼치기 눌러요. 펼치기. 그러면 메뉴가 나오면서 여기 클로즈라고 있죠. 클로즈 누르면 현재 열려 있는 게 닫힙니다. X 누르지 마세요. X 누르면 얘가 완전히 사라져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스 미리 보기 하고 있고, 음악도 더블 클릭하면 미리 듣게도 되고요. 그림도 미리 보기 됩니다. 이게 미리 보기예요. 좀 세부적인 기능적인 거는 이따가 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화면 구성도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여기가 영상 편집할 때 영상 편집용 작업 공간이에요. 작업 공간. 자, 일단 저를 따라서 해볼래요.
자, 여기 소스 샘플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비디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왼쪽에 딱 붙으면 마우스 버튼 손 떼봐요. 자, 이렇게 영상을 소스 샘플 영상을 끌고 와서 비디오 1번 트랙에 놓으면 이렇게 마우스 버튼 손 떼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와요. 비디오 1번 트랙에 왼쪽 시작점에 딱 갖고 가면 자석처럼 착 붙어요. 착 붙고 이렇게 까만 화살표와 점이 나타납니다. 이때 놓으시면 이렇게 자리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서 또 미리 보기 재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이네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도 모니터라고 하고요. 여기는 현재 이렇게 작업 공간, 여기서 작업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모니터라고도 하고 정식 명칭은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합니다. 자,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쪽 여기가 이름이 타임라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스를 배치하고 이어 붙인다고 해서 타임라인. 여기가 시작 위치 0이죠. 위에 요게 시간 눈금자예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 위치이고요. 시작 위치. 그래서 시작 위치부터 붙여서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돼. 자, 영상을 다시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또 이어 붙여봐. 이어 붙이는데 이제는 첫 번째 올린 영상 오른쪽 끝에 가면 이렇게 착 붙어요. 까만 선딱 나왔을 때 놓으시면 돼. 다시 끌고 와서 이어 붙이는데 혹시라도 잘못 났어. 얘를 이동하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업 취소, 컨트롤 Z, 취소. 그리고 또 끌고 와서 이어 붙여요. 착, 이렇게 해서 여섯 개만 이어 붙여봐요. 여섯 개만. 됐어요.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기능적으로 배워야 될게 많아요. 잘못했으면 컨트롤 Z.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컨트롤 Z 누르고 새로 하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배치 잘 해보셨나요? 자, 이게 타임라인에 보시면, 여기가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에 보면 요 녀석이 보일 거예요. 요 녀석. 자, 요거 이름이 재생 헤드 영어로 플레이 헤드라고 해요. 플레이 헤드. 이 플레이 헤드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홈 그리고 엔드 눌러봐요. 홈하고 엔드. 그러면 재생 헤드가 홈 누르면 시작 위치 앞으로 이동하죠. 엔드는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재생 헤드를 앞으로 처음으로 이동해서 다시 재생해 보시면 재생 헤드 클릭, 키보드 홈 재생.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재생하겠죠. 자, 지금은 프리미어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소스 배치하는 방법, 타임라인에 소스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이어 붙이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편집 기법은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지하시고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면 또 정지하죠. 자, 이번에는 소스 샘플 음악이라고 해서 음악, 소스 샘플 음악. 얘는 오디오 3번 트랙에 갖다 놔봐요. 오디오 3번 트랙. 그리고 처음부터 재생해봐요. 소리가 들리니까 또 다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듣고 싶으면, 영상에 음악을 넣고 싶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오디오 3번 트랙에 배치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 이쪽에 비디오 트랙에는 영상, 그림, 글자 등이 올라갑니다. 물론 그림에 사진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트랙에는 당연히 소리, 즉 음악, 음성, 효과음 등이 올라가겠죠. 뭐냐? 효과음이에요, 효과음. 자,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가 자동으로 오디오 1번 트랙에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음악을 만약에 처음에 오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놨는데 영상을 올려버리면 음악이 지워져요. 그래서 따로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효과음도 넣어주면 돼요. 아무튼 오디오 1번 트랙에만 음악 안 넣으시면 되고 2번 트랙과 3번 트랙은 음악을 넣든 효과음을 넣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넣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죠? 자,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을 한다라는 거는 이 타임라인에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들려주고 싶은 거, 언제 보여주고 언제 들려주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타임라인에 배치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나는 영상이 좀 나오다가 그림이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소스 샘플 사진 있죠? 소스 샘플 사진을 끌고 와서 위에 비디오 2번 트랙에 대충 올려봐요. 그리고 재생해서 보면 영상이 나오다가 내가 원했던 지점에 잠깐 사진이 나왔다가 또 영상이 이어지겠죠. 그냥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에 시간 결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타임라인에 올리면 돼. 알겠죠? 자, 요때 잘 보시면 비디오 트랙의 특성을 알수 있습니다. 비디오 트랙 특성. 자, 비디오 트랙도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렇게 한개한 개가 다 레이어예요, 레이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위에 화면 가득 채우는 사진을 올리니까 영상이 안 보이죠? 레이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소스를 올려버리면 밑에가 안 보이니까 이게 편집 기법이기도 하지만 주의사항이기도 해요. 실제 잠깐 다른 영상 나오다가 다른 이미지 잠깐 보여주고 스토리는 계속 나오지만 이렇게 잠깐 다른 거 보여줬다가 또 계속 이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가려버리니까 혹시라도 실수로 올려버리면 밑에가 안 보이겠죠. 그리고 좀더 가다가 이번에는 얘 소스 샘플 그림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에다가 얘를 끌고 가서 놓으시면 돼요. 비디오 2번 트랙에. 트랙 한 개에는 하나의 소스만 들어가니까 겹쳐서 놓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 트랙에 포토샵을 레이어, 이렇게 해서 겹쳐서 놓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소스 샘플 그림 같은 경우는 배경이 없는 겁니다. 영상과 함께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 시간에 열심히 배경 지워서 저장해 놓은 사진이 있어요. 불러와 볼까요? 파일 임포트. 자, 누르시고요. 파일 임포트 누르시고. 포토샵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 보실래요? 포토샵 작업 폴더. 여러분들 이름 폴더의 포토샵 작업 폴더 들어가서 연고 사진 아마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배경 지워서 제가 저장해 놓으라고 했죠. 저장 안 하신 분들은 못 쓰는 거고. 자, 배경 지운 사진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시간대에 올려서 실수다. 다시 올려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봐요. 자, 프리미어는 타임라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대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올려서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들려주고 싶은 것을 타임라인에 들려주고 싶은 시간대에 올려서 들려주면 됩니다. 이게 프리미어 편집의 끝이에요. 아직까지 기능적인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고 지금 소스 배치하는 것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작업 되돌리기 Ctrl Z 하시고요. 자, 이제 글자 폴더를 더블 클릭해봐요. 글자 폴더 샘플 소스 글자 더블 클릭하면 폴더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샘플 소스 타이틀이 있고요. 요거는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왔어요. 비디오 3번 트랙에. 얘는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렸어요. 3번 트랙에. 자, 이렇게 샘플 소스 타이틀을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리고 요 재생 헤드를 글자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면 재생 헤드를 글자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샘플 소스 글자가 있는 곳 위에 재생 헤드를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글자와 함께 보이죠. 일반적으로 글자는 자막이나 제목이나 글자는 보통 가장 위쪽 트랙, 가장 위쪽 레이어에 올려 놓습니다. 보통 글자는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나 영상에 가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가장 맨 위쪽 트랙에 올려요. 그래서 위에 3번 트랙에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트랙이 비디오 트랙 3개, 오디오 트랙이 3개가 있죠. 얼마든지 추가 삭제 가능해요. 작업하다 보면 트랙이 뭐 100개, 200개 사이기도 해요. 어떤 영화 트랙은 150개인가 그렇던데. 자, 여기 샘플 소스 글자 폴더, 요게 폴더에 폴더. 폴더라서 폴더 위치는 폴더 머리 잡아서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할 수 있고
닫는 거는 폴더 X 닫아버려요. 샘플 소스 글자 폴더 닫아버리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샘플 소스 글자를 영상 나오는 내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길이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샘플 소스 글자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가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빨갛게 바뀝니다. 방향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일단 이렇게 빨갛게 바뀌기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길이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상 나오는 내내 글자가 함께 보입니다. 영상과 음악은 길이 늘리지 못해요. 원본 이상. 영상과 음악은 원본 이상 늘리지 못하지만 글자, 그림, 사진은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간대, 시작 시간, 끝 시간 결정해가지고 길이 맞춰서 쭉쭉쭉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소스 위에 뭐 올리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하는 건 제가 아직 설명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죠. 배치만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소스를 올리다가 실수로 잘못 올렸을 때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편집을 하다가 또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일단 요거 전체 다 지우기 위해서 타임라인 한번 빈곳 클릭, 빈곳 클릭. 자, 이렇게 빈곳 클릭 해주는 거는 요 타임라인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해 주는 거예요. 프리미어한테 내가 현재 이 타임라인을 가지고 작업할래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클릭해 보시면 타임라인 주위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겠죠? 다른 곳 클릭해 봐요. 클릭하면서 패널의 테두리에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 봐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렌지색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지금 파란색인데.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게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패널. 요거 한개한 개를 전부 다 패널이라고 하고, 패널.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을 선택해 놓으세요. 클릭 선택. 타임라인 패널 클릭 선택. 자, 그리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컨트롤 A. 그러면 타임라인에는 모든 소스가 다 선택되죠? 지우세요. 키보드 딜리트. 그리고 키보드 홈 눌러서 재생해두는 시작 위치에 이동해놓고, 키보드 홈. 자, 영상 소스를 비디오 1번 트랙에 다시 올려놔봐요. 한 개만. 영상 소스 한 개만 올려놔요. 자, 이거 이동하는 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될거 있어요. 이동하는 거 설명하기 전에. 요 타임라인 보기 비율도 포토샵의 캔버스 보기 비율 확대 축소처럼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이 돋보기 도구예요. 돋보기 도구. 하지만 이거 잘안 쓰고요. 자, 타임라인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키보드 상단의 마이너스 키는 축소, 플러스 키는 확대예요. 눌러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자, 실제 얘가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단지 보기 비율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확대해 봐요. 확대. 자,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돌려도 확대됩니다. Alt 마우스 휠도 확대 축소돼요. 자, 기본 포토샵이랑 같죠? 자, 이렇게 소스 샘플 영상을 확대해 보시면, 이제 보이지 않던 내용도 함께 보입니다. 자, 구조 잘 보시면, 구조 잘 봐요. 앞에 이름 보이죠? 이름. 그리고 뭔가, 자, 여기 오페시트라는 기능이 보죠? 그리고 노란선도 보이고요. 썸네일도 보여요. 이렇게 썸네일도 나오고. 자, 얘를 이동할 때, 요 글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잡으셔야 돼. 또는 옆에 빈칸, 여기를 잡으셔야 돼. 제가 표시한 곳만 눌러야 돼. 다른 건 누르지 마세요. 이동할 때. 자, 여기를 제가 표시한 거 있죠? 표시한 거. 이곳을 헤더라고 하고, 헤더. 그냥 머리에 머리. 머리. 머리를 자꾸 당겨요. 아프겠다, 그죠? 머리 잡고 당겨. 그래서 이동할 때이 머리를 잡고 이동하십니다. 이동. 이동. 머리 잡고 이동. 머리를 잘 잡아요. 너무 아프게 잡지는 말고. 자, 요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충분히 확대해 놓는 게 누르기가 쉽겠죠. 자, 이동하는 방법. 자, 소스 샘플 사진을 끌고 와서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놔 봐요. 소스 샘플 사진을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요. 비디오 2번 트랙에. 자, 얘는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리니까 1번 트랙과 다르게 바로 머리만 보이죠? 이때는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돼요. 이때는 그냥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하셔도 돼. 만약에 위쪽 트랙도 아래 예처럼 보고 싶다 그러면 앞에 펼치기 버튼 누르면 돼, 펼치기. 근데 보통 닫아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비디오 1번 트랙과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근데 닫아놓고 쓰세요.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 삭제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 거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삭제, 키보드 딜리트 지우시면 돼요. 삭제는 이렇게 삭제하시면 돼요. 자, 영상 소스를 3개만 올리시고, 소스 샘플 음악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샘플 소스 글자를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리시고, 영상 길이와 함께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음악이 영상보다 길죠? 길죠? 그래서 음악 오른쪽 끝을 잡아서 길이를 쭉 줄이세요. 오른쪽 음악 끝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왔을 때 빨갛게 됐을 때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음악을 길이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영상과 음악은 이제 늘리지는 못하지만 줄이는 건 돼요. 이렇게 줄이는 이 작업을 정식 명칭으로 트림이라고, 트림. 이게 내일 할컷 편집에도 실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됐어요. 자, 이제 요걸 저장 한번 합시다. 저장. 자, 이렇게 작업하는 요 내용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하는 작업을 해야 돼. 포토샵의 원본 파일 저장하듯이 프리미어도 프로젝트 저장하고 영상 내보내기 할 거예요. 자, 위에 메뉴, 파일 메뉴 눌러서 세이브. 이게 저장이죠. 자, 작업할 때 수시로 저장해요. 컨트롤 S.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장 키는 컨트롤 S예요. 알겠죠? 작업 중에 수시로 해야 돼요. 한참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잊어버려. 한 시간 열심히 했는데 홀라당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눈물 나죠. 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할 거예요. 자, 동영상 파일 내보내기 할때 타임라인을 선택해 주셔야 돼. 왜냐? 내가 작업한 것을 내보내기 하겠다. 작업한 것을 내보내기 하겠다. 프리미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타임라인 선택. 여기가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클릭 선택. 했죠? 자, 메뉴. 파일 메뉴 눌러서 파일 메뉴. 엑스포트 미디어 선택.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선택. 그러면 이렇게 엑스포트 세팅창이 뜹니다. 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위에 포맷 항목 클릭, 포맷 항목 펼치고, 포맷 항목 펼쳐서 H264 선택. 자, 이건 무조건 외워요. 이건 무조건 외워요. 포맷 항목 클릭, H264 선택. 포맷 항목 펼치고 H264 선택. 요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론적으로 설명 뒤에 드릴 거예요. 아래 프리셋 항목 클릭. 위에 HD1080p 29.97 선택. 프리셋 항목 펼쳐서 HD1080p 29.97 선택. 요것도 외우세요. 요것도 영상 규격 표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처음에 시퀀스 만들 때 이거 선택했는데 기억나나요? 이름 똑같았어요. 시퀀스 이름도 이거였어요. HD1080p 29.97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게 처음에 없어요. 제가 만들어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원격으로 세팅 도와드린 분은 또 노트북 가지고 오신 분은 제가 세팅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혼자 설치하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웃풋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시퀀스 01, 요게 파일 이름, 요게 파일 이름이에요. 클릭. 자, 아웃풋 네임 쪽이 옆에 시퀀스 01 파일 이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처음에 폴더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어디 저장할지.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세요.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영상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날짜의 첫 만남, 0731첫 만남 폴더까지 열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완전히
작업 폴더까지 열고 들어가세요. 들어갔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파일 이름 보이죠? 파일 이름 선택해서 다 지우시고 클릭 선택 지우고 클릭 다 지워. 파일 이름 다 지우시고 자, 마스터 저거 똑같이 마스터 언더바 또는 공백 0731 언더바 첫 만남. 자, 이렇게 마지막에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 프로젝트 이름 앞에 이렇게 마스터라고 적어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장. 마지막으로 엑스포트 버튼 클릭. 자, 이렇게 위에 포맷 H264, 프리셋 HD1080p 29.97, 그리고 아웃풋 네임 쪽에서 저장 폴더 선택. 현재 작업 폴더가 저장 폴더예요. 현재 작업 폴더 선택. 그리고 마스터 프로젝트 이름 파일명 적어주고 그리고 엑스포트 버튼 클릭. 그러면 영상 파일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요. 요거를 인코딩이라고 하고 인코딩. 이 작업은 컴퓨터 성능 그리고 내가 현재 작업한 파일 그 영상 길이 그리고 사용한 효과에 따라서 시간은 다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했죠. 그러면 이제 영상 파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자, 프리미어 종료하기 위해서 X 누르거나 파일 엑시트 눌러서 종료해 주세요. 종료. 저장 한번 했으니까 종료하면은 바로 닫히는데 혹시라도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작업 폴더 열어봐요. 영상 작업 폴더. 자, 영상 작업 폴더 열어서 마스터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서 재생해서 보세요. 아직은 뭐 작품이라고 할수 없는 그냥 낙서 수준이지만 과정을 좀 같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마스터라고 적어주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마스터라고 적어주지 않으면 이게 소스인지 완성이 된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지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스터라고 적어줍니다. 그 최종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마스터 대신 최종이라고 적어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해도 또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게? 자, 최종 완성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하고 표기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확인하기 위한 표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스터 대신 최종이라는 말을 이용하게 됩니다. 최종이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그 마스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없는데 꼭 최종일 때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가 들려오더라고요. 자, 만약에 오늘 만든 파일이 최종이라고 적었어. 그리고 0731 첫 만남 MP4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이 보더니 마음에 안 든 거야. 수정하라고 요청이 왔어. 그래서 수정을 했어. 자, 그러면은 이 파일 이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이름이 같죠? 그래서 앞에 한 번 더 붙여줘. 사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또 고객이 변심해가지고 또 수정해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한 번 더 붙어서 이라고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끝났어. 고객이 살살 빌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수정해달라고 했어. 이제 진짜 최종이죠. 진짜 최종 이렇게 붙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도 좀 겪었던 거라서 가끔 또 이런 거 있어. 진짜 안 그런데 진짜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최종이라고 적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파일명 보면 이게 한번 했던 거는 그대로 이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 보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청은 닫아버리고 잠깐만 또 설명드리면, 자, 오늘의 이 과정은 원래 지금까지 다른 기수분들 했던 과정과 조금 달라요. 앞에 이론적인 거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이 과정 넘어가는데 바로 들어왔어요. 앞에 이런 과정 없이. 그래서 하면서 중간중간 좀 설명을 좀 드리긴 드렸지만은 아직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정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재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굳이 펼쳐서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과정 진행할 때그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릴게요. 알겠죠? 아직 설명할 게 많아요. 딱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렸고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 앞에 과정에서 과정을 함께 해 보셨죠? 자, 이 과정을 보면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하는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면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다음에 시퀀스 만들기 소스 가져오기 그리고 소스 배치하며 편집하기, 그다음에 동영상 파일 내보내기. 이 과정이 전부예요. 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편집이죠. 편집. 나머지는 기능 사용이에요. 기능 사용. 기능만 사용하는 건데 편집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기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더 이해할 수 있게 다음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스텝 2 넘어갑니다. 스텝 2. 이제 두 번째 과정 하면서 조금 이론적인 거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작업 폴더 새로 만들게요. 영상 작업 폴더 열어서 폴더를 새로 만들게요. 폴더 새로 0731 캠핑이라고 적어줘요. 캠핑. 캠핑. 자, 오늘은 기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리미어하고 조금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실제 편집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진행되니까요. 오늘은 천천히 그냥 프리미어랑 노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 만드신 분은 역시 바탕 화면에 공유 폴더 들어가세요. 공유 폴더. 그리고 집에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기 할 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설명 더보기 눌러서 링크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자, 공유 폴더 들어가셔서 공통 폴더 들어가시고요. 공통 폴더. 그리고 공통 폴더 안에 영상 캠핑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세요. 영상 캠핑 폴더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6개의 폴더가 있죠? 자, 이 폴더를 전부 다 캠핑 폴더로 복사해 넣으세요. 오늘은 쉬엄쉬엄 하면서 프리미어랑 조금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려운 거 이야기 안 할게요. 참고로 교재 보고 따라 하실 때는 교재에 제가 소스 링크들을 다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 소스 링크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어요. 창다 닫고, 프리미어 다시 실행해 주세요. 프리미어 실행. 자, 웰컴 창 들어오셨죠?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웰컴 창 구성 잘 보시면, 웰컴 창. 자, 조금 전에 없던 게 나와 있을 거야. 보이나요? 누르지 말고, 그냥 봐요. 눈으로 봐요. 여기, 이쪽 공간은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 목록이 보입니다. 총 5개가 보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최근 거. 그래서 계속 이어서 작업하실 때 요것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 프로젝트가 열려서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은 또 새로 할 거니까 뉴 프로젝트 눌러요. 뉴 프로젝트 누르시고. 자, 역시 뉴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브라우저 클릭 새로 만든 작업 폴더를 찾아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항상 폴더 먼저 찾아주세요. 항상 폴더 먼저 찾아주기. 잊지 마세요. 항상 폴더 먼저 찾아주기. 자, 여기서 잠깐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런 주의사항 잘 들어줘요. 자, 일반적으로 처음에 작업 폴더를 선택할 때, 이 폴더를 열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0731 캠핑 그냥 선택해놓고요. 열고 들어가지 말고 선택해놓고 폴더 선택. 자, 왜 그러냐면 자,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공클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클릭하는 습관.
자, 지금 캠핑 폴더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폴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공클릭 해버리면 이게 작업 폴더로 지정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폴더 열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폴더 선택하시고 여기 폴더 선택을 눌러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폴더 선택. 이런 것도 이제 시행착오 거치면서 배우는 건데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자, 그 다음에 이름 적어요. 이름. 이름. 자, 이름도 요게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이자 곧 영상의 제목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이자 곧 영상의 제목. 그래서 보통 날짜와 함께 적는데요. 날짜와 함께 적는 이유는 프로젝트 시작 날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짜를 함께 적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함께 영상 제목을 적어요. 0731 캠핑.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름을 먼저 적으면 안 돼요. 이름을 먼저 적으면 사람들은 입력하고 엔터키 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 적고 엔터키 딱 쳐버리면 내가 원하는 작업 폴더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작업 폴더에 저장이 돼요. 알겠죠? 항상 폴더 먼저 찾아주고 그다음 이름이에요. 폴더 이름. 알겠죠? 오케이. 눌러요. 자, 뉴 시퀀스 창이 떴습니다. 뉴 시퀀스. 자, 이 시퀀스가 뭐냐면 시퀀스 영상의 규격입니다. 규격.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 우리 프로필 사진 만들 때, 배너 이미지 만들 때 캔버스의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했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 크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뉴 시퀀스는 영상을 만들 규격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둔게 있어요. 이게 HD 1080p 29.97, 요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영상 규격이야, 영상 규격. HD 1080p, P는 소문자예요. 29.97. 요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요거 외워놔요. HD 1080p 29.97. 요 시퀀스를 선택하시면 돼. 자, 선택. 선택. 그리고 시퀀스 이름, 작업 공간 이름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오케이, 눌러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가 들어왔고요. 자, 화면 구성 잠깐 설명드릴게요. 화면 구성. 화면 구성은 자, 교재 59쪽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 들어줘요. 59쪽. 자, 화면 구성 잠깐 설명드리면 맨 위쪽에 제가 처음에 첫 만남할 때 했죠. 이쪽에 현재 작업 폴더와 현재 프로젝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꼭이 위치 잘 기억해요.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그 폴더가 맞는지,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맞는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기본 메뉴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메뉴.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 아래, 이 내용, 여기. 자, 메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곳을 우리는 여기는 자, 포토샵의 패널, 윈도우, 패널, 창이라고 불러요. 패널 윈도우 또는 패널 창이라고 부릅니다. 메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이 구역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1번, 이쪽이 2번, 왼쪽 아래가 3번, 오른쪽 아래가 4번이에요. 이렇게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구역 잘 기억해 놓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이 레이아웃은 이것은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볼게요. 1번. 1번 구역에 보면 이렇게 소스라고 되어 있죠. 소스. 자, 이건 제가 어떤 건지 미리 말씀드렸죠. 소스 모니터. 소스 모니터.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내가 가지고 온 소스를 미리 보기, 미리 듣기 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도 특별한 편집 기능이 있어. 곧 편집 기능 할때 설명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소스를 미리 보기, 미리 듣기 하는 곳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노클립이라고 되어 있죠. 노클립.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이펙트 컨트롤 눌러봐. 이펙트 컨트롤 눌러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자, 이 이펙트 컨트롤은 효과 컨트롤,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곳이고요. 영상 편집할 때 각종 효과를 설정 값을 바꾸거나, 특히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기법할 때 움직임 제어할 때 여기서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효과 컨트롤.
자, 옆에 오디오 믹서. 오디오 믹서는 교재 없는데 눌러봐요. 교재 없지만 설명 드려야 돼서. 요거는 음악 파트에서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리 화면 구성이니까 설명드리면, 이 오디오 믹서는 오디오 트랙의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밑에 보시면 오디오 1, 2, 3가 있죠? 1, 2, 3. 마스터는 전체 트랙을 조절하는 거고, 오디오 1, 2, 3는 개별 트랙의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실제 음악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때 이거 가지고 음악 볼륨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건너뛰고 이제 2번. 오른쪽에 2번. 자, 이쪽 2번에는 조금 전에도 사용해봤지만 이쪽 타임라인에서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화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편집하는 내용을 현재 편집하는 지점의 내용을 미리 보기 하는 미리 보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입니다. 프로그램이라도 있죠.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미리 보기 모니터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프리뷰 모니터라고 있어요. 이름이 프리뷰 모니터, 미리 보기 모니터. 여기는 내가 편집하고 있는 곳을 미리 보기 하는 곳, 그리고 타임라인에 있는 소스를 미리 보기 재생할 때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3번 공간. 자, 3번 공간 좀 많죠, 뭔가. 여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는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프로젝트 패널. 이 프로젝트 패널은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관리하기 위한 곳이에요. 영상 소스에 필요한 모든 소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아마 프리미어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패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옆에 가서 건너뛰고 이펙트 눌러봐요. 이펙트. 제가 건너뛰는 거는 지금 당장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펙트 눌러봐요. 이펙트. 자, 이 이펙트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각종 효과를 보관하고 있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효과 사용하는 거는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이펙트, 오디오 트랜지션, 비디오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 총 네 가지가 있죠. 오디오가 두 개, 비디오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활용 방법은 제가 천천히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히스토리 패널은 또 교재 없죠.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히스토리 패널 눌러봐요. 지금 아직까지는 두 개만 달라 있네요. 자, 이 히스토리 패널은 작업 내역이 기록이 되고요. 우리가 왜 작업 취소할 때 컨트롤 Z 눌렀죠? Z. 이 컨트롤 Z가 작업 되돌리기, 작업 취소 기능이죠. 취소. 이 히스토리 패널에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목록을 클릭하면 바로 그 작업, 해당 작업 내역으로 컨트롤 Z가 돼요. 포토샵에서 사용했던 그 히스토리 패널과 기능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쉽게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컨트롤 Z 누르지 마시고 한 단계 바로 직전 단계는 컨트롤 Z, 언제인지 잘 몰라 그러면은 히스토리 눌러가지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돼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여기는 총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은 타임라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타임, 시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타임라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이름 잘 외우나요?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은 왼쪽에 얘가 이름이 편집 도구 툴바라고 하고요. 툴바. 편집 도구 툴바. 요거는 타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타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에서만. CC에서는 이쪽에 함께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화면 가려졌죠? 이렇게. 자, 오른쪽 끝에 여기는 오디오 레벨메터. 소리의 높낮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음악 오디오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이 전부 다 타임라인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자, 화면 구성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끝. 나머지 교재 참고하시고. 자, 이제 소스를 가지고 와볼 건데. 자, 우선.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을 열어놔요. 프로젝트 패널을 열어놓으세요. 프로젝트. 왼쪽 아래에 프로젝트 패널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파일 탐색기 보이죠?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 눌러요. 파일 탐색기. 작업 표시줄에 있는 노란색 폴더 아이콘 보이죠? 이게 윈도우 파일 탐색기예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파일 탐색기에서 바탕 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작업 폴더를 찾아 들어가세요. 오늘 날짜의 캠핑 폴더까지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부터 효과음까지 이 폴더만 선택하시는데요. 맨 위에 거를 클릭, 맨 위에 거 그냥 클릭, 그리고 아래쪽을 쉬프트 클릭, 맨 위에 거 그냥 클릭, 그리고 효과음을 쉬프트 클릭. 요것만.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부터 효과음까지만 선택해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 혼나.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선택한 것을 끌고 와서 프로젝트 패널로 올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교재에 어디 설명되어 있냐면 이 방법이 프리미어로 이제 소스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했던 방법은 교재 임포트 127쪽 잠깐 보시겠어요? 127쪽. 소스 임포트 하는 방법이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자, 지금 방금 사용하는 방법이 5번 방법이에요. 5번 방법. 자, 이 5번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프리미어 안에서 임포트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외부 폴더를 열어서 직접 그 폴더에서 프리미어로 던져 넣는 작업이에요. 자,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프리미어에서는 한 번에 한 개의 폴더만 임포트 할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개의 폴더만. 지금 폴더가 6개가 있죠? 언제 다 하고 있어, 그거를.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별도의 폴더 창을 열었는데 얘를 이제 프리미어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폴더를 열기가 불편하잖아. 그때 이용한 게 바로 이거, 요거 작업 표시체는 요거 파일 탐색기. 얘는 항상 여기 나와 있어요. 기본. 그래서 얘를 이용한 거야. 그 얘를 열어서 직접, 여기서 직접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소스를 다 선택한 다음에 다 선택해가지고 끌어넣으면 한꺼번에 다 임포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과정 127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실제 요거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요거 잘 기억해놓으세요. 따로 폴더 창 열어서 직접 소스를 끌어넣는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개 이상 임포트하면 다 선택되어 있다고 했죠? 아무거나 클릭해가지고 선택된 거 풀어주시고. 자,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스텝 2하고 이거하고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이 영상 편집 체험을 하면서 위에 기능을 설명드리거든요.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으니까 좀더 기능적인 걸 설명드릴게요. 여기 레이아웃 초기화. 레이아웃 초기화. 이게 뭐냐면, 이 프리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이 화면 구성, 요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기 취향껏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해서 쓸수 있어요. 배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심지어 필요 없는 거 닫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실수로 패널을 닫아버리는 거. 자, 지금 보면은 각 패널 옆에 보면은 여기 X라고 다 되어 있어요. X. 이 X는 현재 이 패널을 완전히 여기서 이 화면에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이건 좀 실수 많이 해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야, 소스 모니터. 왜냐면은 얘는 봐봐요. 펼치기 버튼과 X 버튼이 함께 붙어 있어. 그래서 바쁘게 하다 보면 실수로 X 눌러버리는 거야. 많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이때 다시 얘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화면을 완전 초기화하기도 합니다. 초기화하기도. 이게 교재에 어디 설명됐냐면, 122쪽 봐봐요, 122쪽. 요렇게 요 메뉴 눌러서 초기화 할수 있어. 눌러봐요. 윈도우 메뉴, 워크스페이스, 리셋 커런트 워크스페이스. 자, 위에 윈도우 메뉴. 윈도우 메뉴. 야. 윈도우 메뉴, 워크스페이스. 요게 작업 공간이죠? 작업 공간. 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커런트 워크스페이스 누르면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리셋 커런트 워크스페이스. 그러면은 현재 작업 공간이 원래대로 초기화가 돼요.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대로 초기화가 됩니다. 저도 가끔 실수로 닫아버리는 경우 있어가지고 이렇게 초기화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 타임라인의 소스 배치 이동하는 거는 앞 시간에 설명드렸죠? 타임라인의 소스 배치하고 이동하는 거는 앞 시간에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타임라인 세부 제어도 일부 설명드렸는데 좀더 설명드릴게요. 기능하면서. 자, 우선 소스 배치를 해볼게요. 소스 배치.
자, 영상 소스 폴더를 열어봐요. 영상 소스 폴더.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소스 종류별로 폴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폴더를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폴더 단위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서도 따로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 요 버튼이에요, 요 버튼. 요 버튼이 새 폴더 만들기예요. 그래서 편집하시다가 만약에 폴더가 필요해, 눌러서 폴더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소스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일단은 영상 폴더 더블클릭 열어주시고, 자, 이렇게 소스 폴더를 열면 얘도 폴더 창이죠. 폴더 창. 폴더 창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디 잡아요? 머리 잡아요. 머리. 머리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면 돼요. 이렇게. 머리끄댕이 잘 잡아요. 이렇게. 자, 폴더 창 닫는 거는 여기 X 버튼 누르시면 닫히고요. X 닫히고. 그리고 창 크기. 창 크기 알죠? 테두리. 테두리 잡아서 창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 이동하는 거. 그래서 듀얼 모니터 쓰실 때이 창을 옆 모니터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옆 모니터로. 그 가끔 이쪽 타임라인 분리해가지고 분리해서 따로 모니터에 근지막하게 놓고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 옆 모니터 세워놓고 높게 쓰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영상 소스 폴더에서 선택해 놓으시고, 영상 소스 폴더 머리 클릭해도 되고, 여기 클릭해도 되고, 클릭 선택. 자, 클릭했을 때 선택되면 테두리, 프레임, 테두리 색깔이 바뀌는 거 확인해요. 이쪽 테두리 색깔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렌지색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걸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할게요. 전체 선택 단축키, 컨트롤 A.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전체 선택, 컨트롤 A. 지금은 이제 그냥 체험이니까. 체험하면서 프리미어 기능을 조금씩 사용해보는 거예요. 체험. 자, 전체 선택하시고, 자, 이것을 타임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끌고 가서 놓으면 현재 이 선택된 게 전부 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렇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 영상 소스 폴더 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5개의 버튼이 있죠. 아이콘 보이나요? 여기서 왼쪽 첫 번째 거 눌러요. 자, 이 왼쪽 첫 번째 이 버튼은 Automate to Sequence라는 버튼이고요. 현재 선택한 소스를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까요? 자, Automate to Sequence. 자, 보면 Ordering은 Sort Order. Placement는 그대로 아마 기본값일 거예요. 요거 저거 똑같이 돼 있나요? 돼 있으면 OK 눌러요. OK. 자, OK 눌러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소스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영상 소스 폴더 닫아버리고, X 눌러서 닫아버리고, 재생해봐요. 재생. 자, 아직은 소리가 없습니다. 영상만 나옵니다. 자, 영상이 서로 다른 영상이 전환될 때 느낌 잘 봐요. 영상이 바뀔 때 느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에 뭔가 촘촘하게 되어 있죠? 요거를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 클릭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동키 찾아서 눌러봐요. 동키. 원화키 있죠? 엔터키 위에 또는 백스페이스키 근처에 있어요. 원화키. 요거 누르시게 되면 타임라인이 쫙 펼쳐지면서 전체 보기를 할수 있어요. 화면 꽉 채워서 크게 볼수 있게. 자, 기억해요? 동키는 타임라인 전체 보기다. 작업 내역 전체 보기. 편집하다가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키 딱 누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도 전체 보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동키 전체 보기. 자, 이제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자, 재생 헤드를 시작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플러스 키를 한 번만 눌러요. 확대.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 키예요.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는 안 먹힙니다.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보기 비율이 확대가 딱 되죠. 한번더 해볼까? 플러스. 두번 해요. 이렇게 크게 근임하게. 프리미어로 영상 편집할 때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좀 섬세한 작업할 때는 보기 비율을 확대 그리고 축소 아마 빈번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미지 폴더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폴더.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 열어주세요. 그러면 한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요 이미지를 비디오 2번 트랙 왼쪽 시작 위치에 맞춰서 올려줘요. 아직 닫지는 마시고 한번더 올려야 돼. 자, 그러면 보시면 영상 1번보다 길이가 조금 길어요. 여기가 요 사이가 1번과 2번 이음새거든요. 1번과 이음새 좀 길죠? 그래서 이미지 오른쪽 끝을 잡아서 길이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영상 1번과 2번 이음새에 딱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길이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길이 맞춰주시고요. 자, 이미지를 한번더 올려요. 이번에는 영상 2번 뒤에 위에 올려서 이렇게 앞에 딱 이어서 붙여줍니다. 이미지를 다시 올려서 비디오 2번 트랙 첫 번째 올린 이미지 뒤에 이어서 붙여줘요. 그리고 이미지 폴더는 닫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동키 전체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올린 이미지의 오른쪽 끝을 잡아서 길이를 쭉 늘려줘요. 오른쪽 끝을 잡아서 길이를 쭉 늘려줘서 영상 길이와 함께 맞춰줍니다. 요거는 영상이 진행되는 내내 화면에 보이게 할 거예요. 아직까지 더 해야 돼요. 손 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동키 누르고. 이게 동키. 돈. 돈키. 원화키인데 이름이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동키라고 해. 원화키. 달러키는 쉬운데, 달러키. 원화키는, 처음에는 원키 하니까 숫자 1인 줄 알고 막 헷갈려 하길래 그래서 그냥 언젠가부터는 동키라고 불러요. 자, 됐죠? 자, 재생 헤드를 두 번째 이미지 있는 곳으로 재생 헤드를 옮겨주세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고 두 번째 이미지가 화면상에 보일 수 있게. 자, 이쪽에 프로그램 모니터, 이쪽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요 재생 헤드가 두 번째 이미지 위에 있는 곳, 두 번째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재생 헤드가 이렇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클릭 선택. 두 번째 이미지 클릭 선택. 자, 내가 타임라인 상에서 뭔가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는 대상을 뭔가 변화 주고 싶은 거야. 크기, 위치. 그러면 그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택해 놓으시고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았던 항목이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타임라인에서 효과를 제어하고 싶은 대상을 클릭 선택을 해 놓으면 그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해서 빈곳 클릭해서 선택된 것을 해제해봐요.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 항목이 사라집니다. 다시 두 번째 이미지 클릭해주시면 다시 항목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번에 한 개의 소스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있죠? 모션 항목 얘를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요. 펼치기. 자, 여기 펼치기 버튼이 항목 펼치기 버튼 잘 기억하나요? 펼치기 눌러요. 펼치기. 그러면 숨어있던 항목이 쫘르락 펼쳐집니다. 자, 여기 스케일. 스케일이 크기죠? 크기. 지금 100대 있죠? 클릭해서 45. 45. 스케일 45. 그리고 포지션. 요게 위치에요. 위치 값. 왼쪽이 가로 위치, 오른쪽이 세로 위치. 자, 960이라는 숫자를 클릭해가지고, 960 숫자 클릭. 170. 170. 자, 540 숫자 클릭해서 150. 끝났어. 처음부터 재생해 보시면 이미지와 함께 이 영상 끝날 때까지 이미지가 계속 왼쪽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프리미어 딱 기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기능 사용하는 거, 딱 기본 기능 사용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영상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배치하고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올렸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일종의 제목 역할을 하죠. 제목 타이틀, 타이틀이라고 타이틀. 올라가 있는 이러한 글자라든지 뭐 글자나 뭐 도형 이런 것들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시작할 때 나오는 거를 제목 타이틀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글자는 없지만 요 로고가 이미지가 지금 캠핑이란 글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제목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TV 볼때 방송사 로고, 프로그램 이름 항상 위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여기다가 뭐 영상 제목을 적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여러분들 채널 이름, 채널 이름 적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서 써도 돼. 이 작업은 요 이미지 작업은 포토샵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PNG 이미지 파일로 PNG 배경에 투명한 거는 PNG. PNG로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놨다가 매번 영상 편집할 때 불러와서 배치해 놓고 쓰면 돼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좀더 살을 붙여 봅시다. 자, 이제 음악을 배치해 볼 건데요. 음악. 배경 음악, 효과 먼저 할까? 효과음 먼저 합시다. 효과음. 효과음 폴더 열어봐요. 효과음. 주간 수업할 때 배경 음악 먼저 넣으니까 효과음이 안 들려가지고 효과음 폴더 열고요. 효과음 폴더가 한개 있죠? 풀벌레와 새소리. 자, 이 효과음은 영상 5번, 6번, 7번에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재생 헤드를 5번, 6번, 7번 쪽에 한 6번 쪽에 갖다 놓고 타임라인 보기 비율을 적당히 확대해 놓으시면 이렇게 5번, 6번, 7번 보일 수 있게 타임라인 보기 비율을 조금 확대해 놓으세요. 저는 동키 누른 상태에서 한 번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만 하고 효과음을 끌고 와서 오디오 2번 트랙에 놓으시는데 5번 영상 시작하는 위치에 맞춰서 놔요. 효과음을 끌고 와서 5번 영상 시작하는 위치에 맞춰 놓으시고 지금 길이가 좀 길죠? 7번 영상 길이에 맞춰서 길이를 줄여요. 자, 이렇게 효과음 길이를 7번과 8번 이음새에 맞춰서 길이를 줄여주시고, 줄였죠? 그리고 동키 눌러서 전체 보기, 효과음 폴더 닫고, 음악 폴더 열어서 배경음악 폴더 열고, 배경음악은 오디오 3번 트랙에 올립니다. 영상보다 좀 길어요? 그냥 두세요. 줄이지 마세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 자, 이 정도만 해놓고 들어봐요. 그럼 배경음악이 딱 들어갔으니까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좀더 살을 붙여볼까요? 정지. 자, 그리고 재생헤드는 시작위치 갖다 놓으시고, 재생헤드 시작위치 갖다 놔요. 자, 이제 자막을 배치해 볼 건데요. 자막을. 자, 타임라인 보기 비율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특히 이 확대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이음새가 있고요. 이음새가 있고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줄여 놓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음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임라인 보기 비율을 적당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요 효과와 함께 이음새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재생헤드 영상 2번 쪽에, 재생헤드 영상 2번 쪽에 올려놓으세요. 재생해도 영상 2번 쪽에 올려요. 자, 영상 2번 위에 자막 1번이 올라갈 거예요. 자막 폴더 열기. 자막 폴더 더블 클릭 열기. 영상이 총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영상 한 개에 자막 한 개가 올라갈 거예요. 자막 1번을 끌고 와서 영상 2번 위에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리면, 오케이. 이렇게 영상 2번 시작 위치에 맞춰서 자막을 올리세요. 영상 2번 시작 위치에 맞춰서 자막을 올리시고요. 자막 01,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 비디오 3번 트랙에. 보면 영상 2번보다 길이가 좀 짧죠, 그죠? 그러면 길이 늘려서 영상 3번과 2번 이음새에 맞춰서 자막 길이를 늘려주세요, 길이를. 됐고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재생 헤드를 자막을 올릴 곳에 미리 갖다 놓고 글자를 올리면 글자가 보이죠. 현재 편집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재생 헤드를 2번 영상 위에 올려놓고 자막을 올린 거예요. 길이 맞춰주고 다시 3번 영상 위에 재생 헤드 올려요. 3번 영상 위에 재생 헤드 옮겨놔요. 3번 영상 위에 재생 헤드 올리세요. 그리고 2번 자막을 끌고 와서 뒤에 이어 붙이시고 역시 얘는 길이를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자막을 다 올려요.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길이 다 맞춰가면서, 하나씩 올려가면서 길이 맞춰가면서 나머지 다 올리세요. 자, 저도 후딱 해놓을게요.
배치 끝났습니다. 아, 숨 차. 자, 자막 다 올리셨죠? 나머지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자막 다 올린 상태에서 구독, 좋아요를 넣을 건데요. 자, 구독, 좋아요는 영상 12번 위쪽에 올릴 거야.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위에 마우스 포인트 살살살 움직여서 마음에 드는 거 끌고 와서 12번 시작하는 위쪽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 비디오 3번 트랙 위에 비디오 4번 트랙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빈 곳에 놓으면 비디오 4번 트랙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구독, 좋아요는 지금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오디오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4번 트랙도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요거,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 얘는 지금 비어 있는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신경 쓰이죠? 지워버리고 싶죠? 지우는 방법. 자, 얘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Alt키 눌러요. 키보드 Alt. Alt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오디오만 클릭하면 오디오만 딱 선택됩니다. 그리고 지우세요. 딜리트. 그러면 위에 영상만 남아있어요. 자, 이 기능은 만약에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를 지우고 싶어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Alt 오디오 클릭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아직 남았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저를 따라서 눌러줘요. 저를 따라서. 일단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비디오 2번 트랙. 자, 동키 눌러야 돼. 동키. 동키 눌러놓고 전체 보기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전체 보기 동키 해요. 자, 동키 전체 보기. 자, 비디오 2번 트랙 옆에 빈 공간 있죠? 여기를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클릭.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빈 곳을 클릭해서 앞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동해 봐요. 쭉 이동.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와 자막의 이음새가 전부 다 빨갛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컨트롤 클릭 들어가면 됐나요? 그리고 빨갛게 된 곳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 빨갛게 된 곳 어느 곳이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빨갛게 돼요. 됐나요? 그대로 마우스 우클릭. 메뉴 나오죠?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눌러요. 자, 요거는 장면 전환 효과를 한꺼번에 적용하는 일괄 적용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기능 사용 드렸지만은 나중에 정식으로 설명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그냥 프리미어 첫 만남, 체험이에요, 체험. 정식으로 기능을 배운다기보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대충 이렇게 감 잡아 보는 거예요. 됐고. 자, 이제 처음부터 재생해보면 이렇게 이미지도 스르륵 나오고, 바뀌는 것도 스르륵 바뀌고, 자막도 스르륵 나오고, 스르륵 바뀝니다. 이제 한 편이 끝났어. 완성이 된 거예요. 저장할까요? 저장. 자, 저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교재 잠깐 볼게요. 이게 7번 과정에 설명되어 있는데, 7번 과정에 144쪽이에요. 144쪽. 교재에는 설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서 제가 표기해 드릴 테니까 함께 표기하시면 돼요. 자, 145쪽에 보시면 메뉴 누르고 들어가는 게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6쪽 엑스포트 세팅 창이 보이고요. 그냥 화면 구성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47쪽. 자, 영상 포맷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요거 체크. 포맷 부분 모노 선택 체크. 박스 딱 쳐놔가지고 별표 체크. 자, 그리고 다음 쪽 148쪽에. 자, 148쪽부터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 적어놔요. 자, 프리셋 선택. 자, 여기다가 프리셋 선택. 아래 거는 일단은 생략하시고, 여기다가 HD1080P29.97 선택이에요. 요거,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HD1080P29.97 선택. 요건 이렇게 또 적어 놓으면 더 좋아요. 괄호 설정 불필요. 이렇게 설정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거니까 설정이 필요하지 않죠. HD1080P29.97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위에 다시 앞으로 가서 144쪽 요거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144쪽 아래쪽에 꼭 기억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부분부터 밑에까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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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타임라인을 선택한 상태, 볼드 채로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한 이유예요. 자, 선택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타임라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주위에 테두리가 나오면 선택이 됐다. 그렇게 체크, 타임라인 빈 곳, 클릭,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인코딩 하기 전에, 자, 이 인코딩이라는 게 바로 영상 내보내기 하는 작업이죠. 영상 내보내기 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 인코딩 하기 전에 타임라인을 80% 크기로 맞춘 후, 자, 이게 바로 동키예요, 동키. 적어놔요, 동키. 80% 동키. 요 설명이 앞에 돼 있어요. 이 동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따로 표기가 없습니다. 동키. 이 80%가 어떤 의미냐면은 밑에 설명되어 있어요. 밑에. 현재 타임라인에서 현재 보이는 이게 전체가 영역이 100%, 100%. 볼게요. 밑, 여기서. 이게 전체가 100%. 100%에서 여기 80% 크기만큼 딱 줄여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전체 보기. 그래서 80%로 맞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 에리어 바 더블 클릭 볼드 채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 에리어 바 더블 클릭. 자, 워크 에리어 바가 어떤 거냐? 바로 요거에 밑에 이 줄. 시간 눈금자 아래는 이게 워크 에리어 바예요. 워크 에리어 바. 자, 워크 에리어 바. 즉, 작업 영역을 알려주는 바인데요. 이게 영상 길이와 같아야 돼. 그런데 작업하다 보면 얘가 길이가 짧아져 있을 수도 있고요. 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누가 임의로 건드려서 이렇게 아마 줄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워크 에리어 바가 있는 요 영역만큼만 영상으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중요한 이유 알겠죠? 그래서 이 워크 에리어 바를 내가 내보내기 한 영상과 내보내기 할 영상과 딱 맞춰주는 방법이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 더블 클릭. 또는 오른쪽 끝을 잡아서 길이를 맞춰주는 건데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더블 클릭이야, 더블 클릭. 해봐요, 더블 클릭. 워크 에리어 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144쪽에,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꽤 중요한 작업인 거 알겠죠? 그 영역만큼만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세팅해놓고 저장 한번 할까요? 파일 세이브.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 그대로 딱 떠요. 다음에 열 때. 파일 세이브. 파일 세이브. 됐어요. 자, 이제 영상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봅시다. 자, 타임라인 클릭 선택. 자, 워크 에리어바는 우리 미리 맞춰놨으니까 필요 없겠죠. 그냥 클릭 선택해 놓으시고, 파일 메뉴, 파일, 엑스포트, 세팅, 엑스포트 미디어. 자, 파일 메뉴 눌러서 엑스포트 미디어 선택. 요거 단축키 컨트롤 M이거든요. 요거 외워 놓으시면, 단축키 컨트롤 M. 요거는 외워 놓으시면 편해요. 컨트롤 M. 컨트롤 M. 단축키 컨트롤 M. 자, 들어갔죠? 자, 이제. 이후부터는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세팅하는 거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포맷 설정하고, 포맷 H264. 포맷 항목 펼쳐서 H264 선택.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H264. 다른 거할 필요 없어. H264. 그리고 프리셋, 뭐라고 했죠? 프리셋 항목 펼쳐서 HD1080B 29.97 선택. 아, 참고로요. 이거 직접 설치하신 분은 이 항목이 맨 위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요건 그냥 참고로만 설명드릴게. 이게 어디 있냐면, 자, 목록 항목을 펼쳐서 프리셋 항목 펼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거든요. 얘를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목록 펼쳐서 가만히 쭉 누르고 있으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어. HD1080B 29.97. 이거 선택해도 돼요. 이거 선택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기 귀찮아서 제가 위에 나오게 등록해 놓은 거야. 아예 아니에요. 피해요. 아예 하면 안 돼. 피해야 돼. 이게 왜 피인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HD1080B 29.97 선택해 놓으시고, 그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 네임에서 시퀀스 01 MP4 파일 이름 클릭 이제 저장할 폴더와 이름 정해줘야 되죠. 저장할 폴더와 이름. 자, 폴더 창이 뜨면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바탕 화면 누르시고 일단은 폴더 먼저 새치기 아웃기 아웃기 폴더 먼저 항상 폴더 먼저 자 폴더 완전히 열고 들어가요. 폴더를 완전히 열고 들어가세요. 폴더 완전히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이 폴더 안에 저장할 거니까 폴더를 완전히 열고 들어가요. 자 열고 들어갔으면 밑에 파일 이름 클릭해서 지워버리고 마스터 적고 마스터 또는 최종이라고 적는데 그냥 똑같이 마스터라고 합시다. 마스터 적고 0731 캠핑이라고 적어줘요. 자 이름 적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엑스포트 버튼 눌러요. 포맷 프리셋 그리고 이름 적고 저장. 자 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들어주세요. 저도 해놓고. 자 제가 영상 편집 교육을 할 때 단계별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 과정별 단계 할게. 과정별 단계로 할게요. 과정별 단계. 자, 먼저 1단계. 자, 1단계는요. 컷 편집에 의한 단순 영상. 대표적으로 브이로그가 있겠네요. 브이로그. 대표적인 예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컷 편집이 뭐냐면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영상을 자르고 이어붙이고 자르고 이어붙이고 그게 컷 편집이에요. 그게 다예요. 내가 촬영한 영상을 이야기 흐름대로 맞춰서 잘라서 이어붙이면 돼. 자, 잘라서 이어붙이는 이유. 촬영하다 보면 못쓸 영상도 있죠, 그죠? 또 버려질 영상도 있고 또는 순서를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해가지고 이어붙이고 바꾸고 해가지고 이어붙이고 해서 만드는 게 컷 편집이에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드라마 볼 때 특별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컷 편집이야. 컷 편집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자, 여러분들 1단계만 잘 하시면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캠핑 영상에서 비록 영상에 오디오가 없었습니다. 그냥 영상만 올렸죠? 영상만, 제일 처음에 영상만 딱 올렸어요. 그 영상에 만약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1단계. 그걸로 이미 영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컷 편집을 잘 해야 영상이 만들어져요. 컷 편집 못하면 영상 못 만들어. 자 그런데 컷 편집만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 유튜브에서 영상 보면은 자막도 나오죠. 음악도 나오죠. 효과음도 나오죠. 그래서 컷 편집만으로 아쉬워서 자막과 음악과 효과음을 넣는 게 2단계입니다. 또는 음성 더빙도 들어가요.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2단계까지 하고 실습합니다. 실습. 첫 번째 실습. 2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첫 번째 실습하세요. 자, 1단계까지만 하고 실습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 음성 녹음해서 들어보신 분.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처음 영상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 느끼는 게 자기 음성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물론 우리 과정에 음성 녹음해서 더빙해서 자막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물론 녹음을 하겠지만 자기 음성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AI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색해 하셔서 제가 바로 2단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자, 2단계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딱 배우고 첫 번째 실습 딱 해보고, 아,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해. 내가 목표하는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과정은 안 따라와도 돼요. 존중해 줍니다. 대신
영상을 만들어 주셔야 돼. 실습이에요. 자기 혼자 실습하는 거야. 우리 과정 진행할 때. 그래서 3단계가 도대체 뭐냐? 바로 모션 그래픽이에요. 애니메이션. 이게 추가됩니다. 자,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이 추가되면 뭐를 만들 수 있느냐? 광고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그 회사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특명을 내렸어. 자네 영상 배웠다면서 우리 시무시 종무시 영상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울 것 같죠? 이거요, 모션 그래픽 안 배우면 못 만들어요. 이거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주죠? 욕먹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배우셔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시고 싶다. 특히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어. 3단계까지 무조건 배우셔야 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4단계가 있어. 4단계. 4단계는 영상 합성이에요. 합성. 4단계는. 자, 영상 합성 단계 모자이크. 또 영상 합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초록색 선 보이죠? 이게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록색 선을 투명하게 해서 제가 영상 위에 합성돼서 보이죠? 그런 합성 기법. 아, 참고로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영상도 일종의 여기 합성에 포함됩니다. 이게 알파 영상 소스라고 하는데 이 알파 영상 소스를 활용하는 것까지 하면은 합성 단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최종 실습을 합니다. 즉 1단계, 2단계 끝나고 실습, 3단계, 4단계 끝나고 실습 딱 두 번 합니다. 시간이 되면 쇼츠 만들기 해볼게요. 쇼츠. 쇼츠는 다 활용해서 1분 미만의 영상을 만드실 거예요. 시간이 되면. 안 되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과정은 이 단계별로 4단계로 구성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2단계까지 해보시고 실습해보시고 아 나는 여기까지면 만족해. 그러면 이후 단계는 따라오지 마시고 영상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몇 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회사 홍보 영상은 내가 만들고 싶어. 따라오세요. 힘들어도. 헉헉거리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다 됐죠. 자, 프리미어 종료합니다. 프리미어 종료. X 종료. 그리고 작업 폴더 열어봐요. 작업 폴더. 마스터 파일을 찾아보세요. 마스터 파일. 자, 마스터 파일 찾아서 더블 클릭. 그리고 엔터 키 치면 화면 전체 보게 됩니다. 비록 따라하기 식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든 첫 번째 영상입니다. 처음 만든 건 그냥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영상이죠. 이게 2단계까지. 2단계까지 하시면 이런 영상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촬영을 잘 해야 되겠지. .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딱 프리미어 기본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서 함께 영상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 편집 과정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실제 자막 입력하는 거는 빠져 있었지만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막을 이용했지만은 어쨌거나 영상 편집에 딱 필요한 기본 요소는 다 다뤄보신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실제 영상 편집 기법 그리고 기능 사용하면서 자막도 만들고 음악도 넣어서 보고 하면서 실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재에서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앞에 전체 목차 나오는 부분 있죠? 작게 나오는 부분 여기 나와라. 이 페이지 글자 조그맣게 돼가지고 나오는 이 전체 페이지 보면 이 4번 영상 제작 기초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세요. 4번 영상 제작 기초. 자,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서 필요한 건 제가 딱 몇 개만 딱 꺼내서 이야기 드리거든요.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고. 혹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여기 동영상 규격 요소하고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 드릴 거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기획 요소. 그리고 우리 과정에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촬영에 대한 실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드릴 거예요. 실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론하고 프리미어스 기초 사용법 쭉 설명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실습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촬영해 오라고. 그 숙제 내드리기 전에 잠깐 이론적인 걸좀 설명드릴게요.